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루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 특징, 그리고 추천주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0.8% 하락을 마감을 했습니다. 뭐 코스닥도 1.96%가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시장이 오늘 중간에, 한 12시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더, 하락폭을 좀 줄이면서 올라오다가, 일본이 이제 금리 인상에 소식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시아 증시가 대체적으로 그 12시를 기점으로 하락을 해버리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환율이 1,288원까지 떨어지면서 움직임을 보였고, 유가도 이제 75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도 나 홀로 매수세를 상당부 보이는 양상이었는데, 코스피는 1,050억 원 매수, 외국인이 1,035억 원 매도, 기관이 267억 원 매도를 보였고,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919억 원 매수, 외국인이 731억 원 매도, 그리고 기관이 273억 원 매도를 나타냈습니다. 자, 오늘 특징 네 가지를 한번 잡아봤는데요. 우선 이제 일본도 금리 인상. 이 여파가 오늘 시장에서 상당히 크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지금 아시아 증시는 일본이 금리 인상 발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 다들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부분을 좀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 자, 대형주가 오늘 시장에서 상당히 무기력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 무기력한 움직임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힘내는 채권 추심 관련주. 채권 추심 관련주가 가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죠, 사실.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불량 채권이 늘어난다는 얘기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내일장 추천주까지 오늘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앞서서 이제 일본 증시가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나타내면서, 아시아 증시가 다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한번 같이 보시면, 자, 그냥 뭐, 보합권에 대한 움직임을 좀 보이다가, 심지어 이제, 움직임 괜찮았어요. 근데 12시를 기점으로 우리가 이제 금리 발표를 하면서 일본 증시는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그러면서 아시아 증시가 대거 하락하는 움직임도 보였습니다. 안에 내용을 같이 보면 일본 통화 완화 축소, 완화 축소를 하겠다. 그러면서 사실상 금리 인상을 선언을 했고, 엔달러 대비해서 2.7%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2010년도, 2011년도 보면, 그때 이제 엔화가 그때는 엔고 현상이었죠. 그래서 70엔, 80엔 가까이가 움직임이 나오다가, 최근에 이제 일본이 초저금리, 뭐 제로금리로 갔습니다. 제로금리로 가면서, 지금 그만큼 이제 금리 인하를 하고 양적 완화를 하면서 돈을 찍어냈어요. 돈을 찍어내다 보니까 엔화가 뭐 똥값이 됐다고 얘기를 했죠. 그 정도로 100엔, 뭐 한때는 130엔까지도 그렇게 넘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지금 일본은 그런 돈을 찍어내면서 경기 부양책을 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왜 일본 증시가 하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이 나타나면서 아시아 증시 다 빠졌을까? 결국엔 지금 현재 일본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엔화가 전 세계적인 부분에서 투자 자산으로 들어갔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만큼 통화 완화를 완화 축소를 결정하고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퍼져 있던 엔화들을 다시 한번더 거둬들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엔화가 들어와 있을 거고, 중국에도 엔화가 들어와 있을 거고, 아시아 증시에도 엔화가 들어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돈들이 다시 한번더 일본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우려감이 현재 시장에 반영됐다고 봐야 되는 거고, 추가적으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유럽이라든지 미국 증시도 이 일본의 금리에 대한 인상 결정으로 인해 가지고 10% 내외에 대한 하락폭이 추가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오늘 보고서도 나왔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일본이 지금까지는 이런 경기 부양책을 계속적으로 써오다가, 이제 물가 상승이라든지 또는 이제 저성장의 늪에서 이겨내지 못하고 다시 한번 금리 인상으로 가는 움직임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오늘 시장에서는 상당한 충격파가 좀 나타났다. 뭐 그렇게 판단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고, 자,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차트도 한번 같이 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를 먼저 한번 같이 보면, 자, 아이고, 네.
잠시만요. 아이고, 왜 이렇게 선택이 안 되냐. 자. 코스피 차트를 볼게요. 자, 코스피 차트를 같이 보시면, 오늘 분봉을 보면요. 자, 여기 이제 올라가서 빠졌던 시간이 그때도 이제 12시, 여기 이제 일본이 금리 인상, 양적 완화 축소를 발표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딱 아이러니하게도 거기 이 포인트가 또 2350포인트였습니다. 2350포인트의 부근에서 다시 움직임을 좀 보이면서 회복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맞고 빠져버리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타났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지금의 하락은 오늘 하락은 돌발적인 하락이었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지금 시장은 2350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등락을 계속적으로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미 양적 축소에 대한 부분 자체가 반영이 선반영이 됐던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오늘 밤에 뭐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하더라도 내일 시장에서는 좀 더 냉정한 시장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반등에 대한 좀 실마리 좀 보이지 않을까. 다만 이 반등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상방에 2420포인트, 2470, 그리고 지금 현재 2520포인트까지 상당한 저항 구간이 존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보수적 관점 좀 유지를 하되 우리가 이제 대형주들 같은 경우 최근에 많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지수가 빠지다 보니까 대형주 같이 빠졌죠. 하지만 이제는 보수적 관점에서 대응을 하려면 우리가 메이저 대형주를 매수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SK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있다. 그럼 이 둘 중에 한 가지만을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대형주 안에서도 대장주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시장이 계속적으로 빠지지는 않는다. 그러면 여기 12월 달 또는 1월 달에 일부 반등에 대한 랠리가 펼쳐진다면 반드시 대형주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시장 대표적인 기업들 삼성전자나 또는 현대차 같은 기업들이 강한 상승세를 동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메이저 안에서도 메이저 대형주들을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결국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법인세 인하 카드라든지 정부 정책들이 대부분 다 대기업 쪽에 집중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런 기업들의 낙수효과를 노리는 그런 정책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는 우리가 메이저급 대형주들에 대한 매기세는 빠질수록 좀 더 저가 매수가 도입될 수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용을 한번 같이 보면 오늘 이창용 총재가 자, 내년 상반기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계선이다. 최종 금리가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뭐 상당히 이제 밑밥이 많이 깔리는 그런 양상들이었는데 내년 물가 목표를 웃도는 상승률이 지속될 것이다. 안 좋은 얘기죠. 물가 중점 통화 정책을 이어 나갈 것이다. 자, 요 부분에 별표를 해 놓습니다. 물가에 대한 통화 정책을 이어 나갈 것이다. 지금 현재 그룹 소비자 물가지수 자체가 바닥권역을 다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꾸준히 신고가를 가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년에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는 발언이라고 저는 봤어요. 물론 여기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안 하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는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까지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였고 그러면 최소 한 번 이상에 대한 금리 인상이 나올 가능성이 오늘 내포했던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는 일부 악재에 대한 부분으로 조금 작용했던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채권 추신 관련주들이 반등폭을 꽤 높이는 모습들이었는데요. 자, 우리가 오늘 뭐 채권 추심 관련주가 우리가 어둠의 금리 인상 수혜주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죠. 그렇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도 좀 강세를 보였고 우리가 과거에도 이 금리 인상 관련된 종목군들을 한번 공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큰 수익을 좀 봤었는데 마찬가지라고 봐요. 지금 현재 금리에 대한 부분 자체가 또다시 한번 더 큰 변동폭을 좀 보일 수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채권 추진 관련주에 대한 부분에서 변화가 좀 나타난다고 보는데요. 자, 앞서서 이제 우리가 5개월 전이었죠. 그때 이제 금리 인상 시기에 어둠의 수혜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때에 대한 내용도 보면 관련된 기업들이 고려 신용 정보라든지 그죠? 또는 SCI 평가 정보 같은 기업들이 존재를 했었고, 자, 그거를 이제 한번 같이 정보 자료를 보시면, 자, 부실 채권 신규 발생 및 정리 현황인데, 2022년도 3분기 중 신규 발생 부실 채권은 2조 5천억으로 전분기 2조 3천억 대비해서 지금 1천억 원 가량이 증가했다. 1천억 원 가량이. 하지만 전년 동기에서는 감소했다. 자, 기업 여신 신규 부실이 또 늘어났다. 그리고 가계 여신에 대한 신규 부실도 늘어났다라는 부분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감소했으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가 상당 부분 이루어졌던 시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분기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는 부실 채권이 또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자가 올라감으로써 갚지 못하는 돈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봐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에 대한 이 상황을 봤을 때 앞으로도 이제 부실 채권에 대한 부분이 증가할 가능성이 좀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앞서서 우리가 이제 신용 정보 관련된 기업들이 6월 달에도 강한 상승에 동반하고 지금 최근에 대부분 다 이제 조정폭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냥 그런 조정폭에 대한 부분에서 다시 한번더 상승으로 좀 전환이 될수 있는 그런 양상들을 좀 보일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 금리가 갑작스럽게 금리 인하에 대한 카드를 꺼내기는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다 보니까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수록 우리가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런 대출금리가 상승했을 때 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은 좀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환 능력이 떨어질수록 부실 채권에 대한 부분 자체가 증가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 신용정보 조회라든지 또는 이제 채권 추진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실적 성장 가능성을 우리가 연장선상에서 또 생각해 볼수 있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들이죠.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면, 일단 SCI 평가 정보인데요. 서울 보증보험이거든요. SCI 평가 정보 같은 경우에 지금 바닥권력을 좀 다시 한번 더 다지고 다시 한번 넘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양상들이고요. 자, 그리고 고려신용정보. 채권 추진 관련해서 이 고려신용정보가 가장 큰 비중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바닥권력에 대한 부분에서 추세적 상승이 나타났었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눌림목에서 반등을 좀 붙여내는 그런 움직임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작은 종목으로 나이스 평가 정보 같은 기업들도 함께 볼수 있는데요. 이런 기업도 이제 거래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거래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바닥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바뀌고 있는 양상들을 봐야 되는데, 현재 이제 눌림 바닥에 대한 시그널이 꾸준하게 좀 등장을 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구간에서는 바닥을 드러내고 지금 바뀔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고금리에 대한 부분 자체가 앞으로도 진행될 여지는 높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더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은, 결국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경기 침체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군들을 주포로 해서 우리가 비중을 크게 실어서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좀 대응을 하는 전략으로, 그래서 이제 급등락에 대한 부분에서 트레이딩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고, 앞서서 우리가 엔화에 대한 부분 자체가 다시 한번더 엔고로 넘어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또 엔화 관련된 기업들이 또 있습니다. 엔고가 이루어졌을 때또 수혜를 보는 기업들 중에서 또 엔터 관련주들이 또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에요. 왜냐하면 일본에 대한 또 콘서트 매출이 상대적으로 엔고 현상이 나타났을 때 수혜를 볼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움직임 한번 같이 보셨고요. 저희가 주식창에서 눌림바닥 검색식에 대한 특강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키움증권 내에서도 성과 검증이 완료된
성과 검증 자료까지는 잘 안 보여주더라고요, 그죠? 근데 이런 성과 검증까지도 된 검색 시기입니다. 그래서 시장 대비해서 코스피 코스닥 수익률이 상당 부분 높게 나타났고요. 그래서 이런 검색 시과 그리고 신호 검색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직장인 문자 3개월까지 해서 제가 할인 이벤트 또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들 신청하셔가지고 진행을 한번 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차트로도 나타나고 요거를 이제 검색식으로 종목 추출도 되는 검색기 지금 직장인 문자 3개월까지 패키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내일장 추천주 한번 같이 보면 우선 세노텍이라는 기업인데요. 세노텍은 우리가 히토류 관련도 되고 또는 소보장 관련해서 세라믹 비드를 또 생산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중 갈등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평가 가능성이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대성창투라는 기업이에요. 창업 투자 회사. 뭐 오늘도 이제 벤처 캐피탈 업체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메타버스에 지금 가장 큰 펀드를 유치를 했던 기업이 이제 또 대성창투고 이 아바타2가 연일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거기에 대성창투 투자에 대한 모멘텀으로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높게 판단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SM인데 SM은 4분기가 우리가 콘서트에 대한 매출이 집중되는 시점이죠. 그 앞서서 2년 동안 콘서트 매출이 거의 잡히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 엔터주들은 콘서트 매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매출이 약 50% 정도를 콘서트 매출이 차지합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면 엔고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도 있고 콘서트에 대한 부분에서도 다시 재개하는 기대감들이 주가에는 긍정적인 부분 그리고 실적의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최근에 시장이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저희가 기준을 가지고 너무 내동매매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투자를 진행하신다면 그래도 이런 시장에서도 또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요. 힘내시면서 내일도 좋은 자료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주식시장을 이겨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